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칼 빼들었다. 윤지선 교수 큰일 났다. 재판 이긴 보겸 또다시 행동 개시. 윤지선 교수가 보겸과의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것과 관련 보겸 측이 가집행을 신청했다. 지난 4일 DC인사이드 보겸 갤러리에는 보겸과 윤지선 교수의 재판 판결문 일부가 공개됐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이랑 피고 윤지선은 원고 보겸에게 5천만 원 및 2021년 8월 4일부터 2022년 6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이양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사망, 소송 비용의 일삼은 원고 부담. 나머지는 피고 부담 사항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주문이 달렸다. 이에 원고 보겸는 지난달 27일 판결에 대한 가집행을 신청한 상태다. 가집행은 민사소송법상의 제도로서 확정되지 아니한 종국 판결에 대해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의 내용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피고가 제1항의 기재대로 임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원고는 제1항에 기재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전소송의 경우 피고의 재산에 집행 압류할 수 있고 부동산 명도소송의 경우는 명도 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가집행 후 피고의 상소가 이유 있어 상급심에서 원심 결과가 뒤집어질 경우 원고가 가집행에 따라 받은 금전 물건 또다시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